혜나님 오늘 수동이 맛있는 집이 있다며. 어디? 예, 여기 장군갈비 맛있는 음식점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가서 혜나님이랑 저랑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예, 얼마나 맛있나. 아주 예. 이 집이 유명한 집이에요. 유명한 집이야? 예. 동네 소문나가지고 손님도 굉장히 많아요. 손님 소문난 집이야? 예. 아 그러면 우리 가서 먹고 예. 회장님이랑 다음에 또 와서 먹자. 예. 오늘 먹고 다음에 오실 때 꼭 예, 예. 불러줘요. 내가 와서 대접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예. 것까지. 돼지갈비 2인분하고 네. 밥하고 주세요. 네. 밥 방금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파가지고 지금 쉬고 있어요. 쉬고 아파? 있고. 예. 그러면 근데 많이 나셨더라고. 그 이 노인 양반이 높은 데 그 뭐 내린다고 의자 받고 올라가다 의자가 넘어져서. 그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그 지금은 이제 걸어 다니더라고. 우와 돼지 갈비가 너무너무 잘 지어 이게 잘 가져오신 것 같다. 병원에 누워있어 보니까 네. 돼지가 생각이 다 들어가더라고. 그냥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맛있는 거 많이 잡수해. 이런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훨씬 좋대. 장어보다. 나는. 장어보다 이게 더 영양분도 많고. 나 고기 잘 먹어요. 우리. 네. 우리 냉장고에 보면은 고기 네.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어가 최고인지 알지만 장어보다 이게 훨씬 더 좋다. 네, 좋대. 건강을 위해서 이 고기가 좋다니까. 돼지고기 잘 드셔, 회장님. 고기를 많이 드셔야 돼, 어르신. 자주 먹어요. 네. 경로당에서 자주 해주고. 네, 경로당에서도? 네. 고기를 많이 드셔야 돼. 경로당에서도 돼지 등뼈 사다가 해주고, 이 삼겹살 사다가 해주고, 생선 사서 해주고. 그러면 거기 경로당의 운영비. 운영비는 거기서 거의 그런 거 하고 다 맞춰 나가죠. 운영비에 지에서 빼 나가고 가스값 조금 나가고 예. 또 뭐 전화 요금, 테레비 요금, 테레비는 이제 구청에서 주니까. 회장님은 드시는 거에 많이 그거가 운영비에서 쓰시네. 예. 그거 잘 하시는 거야 그게. 나 예. 있는 동안 사람들한테 세뇌를 해주자. 회장님 지금 몇 년 차 하시는데? 두 번째, 5년째. 5년차. 책임자도 건강에 최고예요. 이 책임지고 하는 것도. 신경 쓰시는 게 좋은 거야, 어르신들한테는. 된장찌개에다 맡기래요. 네, 네, 된장찌개 하나 하고 밥 한 공기만 드리면 돼요. 네. 두 공기 줘요. 얼른 잡숴요. 익었네, 고기. 고기가 이제 맛있게 익었잖아. 얼른 잡숴요. 그럼 이제 고기를 맛있게 드시는 거야. 내가 먼저 먹을게요. 네, 드셔. 회장님 드셔. 고기에 맛있게 이제 고기를 드셔야 돼. 그래야. 얼른 잡쳐요. 여기 고깃집. 어디. 누가 물어보면 어디 있는 고깃집이야. 거기 한번 가봐. 맛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유튜브 보시면 다 연락이 와요. 어디서 먹었냐고. 그러면은 대답해 주셔야지, 회장님이. 예, 여기 사시니까. 예, 장군갈비 갔다. 거기 가봐라. 돼지고기 맛있더라. 갈비. 왜 하나님은 여기를 여기 너무 잘 맛있네. 잘 거주시네. 사모님. 네? 사무실 직원. 우리 회장님, 동네당 회장님. 회장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네. 회장님 얼른 답소에 개인적으로 와봐야 되겠어. 맛있죠. 예, 네, 아니 저는 우리 오늘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왔는데 개인적으로 와봐야겠어. 오, 아니 나는. 우리 집은 이제 행당동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안 오다 보니까 열일 와야 되겠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됐어요? 각 동별로 이렇게 우리 회장님이 여기 맛있다고 그래서
우리 경리단 앞에 경리단 회장님이신데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죠. 예, 이거 맛있게 먹고 이제 유튜브 올리면 회장님들이 어디서 먹었냐, 뭐 누구 집이냐 물어보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드시라는데 우리 회장님이 연출을 잘하세요. 우리 회장님은 경리단 얘기 마시는 거 아니고. 예. 우리 여기 한번 와봐야 돼. 고기도 맛있겠어, 소고기도. 고기 다 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밥 드셨는데 여기다가 싸서 회장님. 얼른 잡혀. 이거에 싸서 잡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기름이 흐르라고. 이게 넘어져서 상관없는데 이렇게 놓으면 고기 기름이 흘러 다 떨어져요. 아니 회장님은 진짜 이게 진짜 대박이다. 회장님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그냥 여기 쌈 여기다가 해서 얼른 예 이렇게 해서 상추 하나 해서 이렇게 잡수 상추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요거 쌈 이렇게 해서 회장님 술을 안 잡순다고 술 한잔 드시면 회장님 좋을 텐데 안 드신다 그러네. 술은 안 먹지. 술을 원래 안 잡숴? 네. 한 잔씩 드셔야 이 고기 맛이 더 나는데. 다 드셔, 얼른.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술을 못 받아서, 뭐라고. 잘 먹었네. 맞아, 맛있어. 아, 여기 와야겠다. 식당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아니, 너무 마음에 드네. 여기는 너무너무 진짜 밝아주시고, 고기도 맛있네. 고깃집이 숨어 있어. 약간 밑으로 숨어 있어갖고 찾아와야 되겠어. 감사합니다. 된장찌개도 빠글빠글 맛있게 진짜 맛있네. 여기 일단은 사장님이 참 괜찮으시네. 아주 열심히 하시네. 우리 집에서 구우는 거 같아. 진짜 밥을 괜히 두꺼운 게 시켜서 한 공기만 아깝다. 선생님 밥 들어드릴까? 내가 이걸 밥을 걸어드릴게. 너 많으면 여기다 이렇게 좀 덜고 이렇게 덜고 여기 된장국을 내가 해드릴게, 말아드릴게. 와, 이게 시골. 된장이 사람 몸에 좋다잖아, 회장님. 네. 특히 어르신들한테 된장이 좋아. 회장님, 고기 드시면서 이렇게 드셔. 고기 드시면서. 우리 노인네들은 걸음 똑바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몸이 불편하셔? 맛있어. 맛있대. 이 집에 된장국 맛있겠다. 아, 된장국이 진짜 맛있네. 아, 여기 추천할만 하네, 형님. 맛있어. 개인적으로 좀 와봐야 되겠다, 형님. 된장국 괜찮죠? 하도 안 짜고 맛있어. 와, 아, 진짜 맛있네. 확실히 여기 집이 오늘 진짜 잘 오셨다, 여기. 아유, 뜨거라. 맛있어. 선생님, 식사 더 하시려면 더 하시고. 아, 이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피로가 싹 풀리네.
된장국을 먹었더니 부장님하고 어저께... 같이 밥 먹으니까 밥맛이 아주 좋아요. 저보다도 이 고기가 맛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회장님 마늘 한 개 드셔볼려? 그러면 익었던 아 고기가 맛있으니까 짠 한번 해야지. 이것도 드셔 회장님 조금. 아유 짠. 맛있게 드셔. 아유 밥 점심 오늘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회장님 맛있었어요? 예, 밥 먹었어요. 아주 이렇게 숨어있는 갈비집이 있는지 몰랐네. 맛있네. 예, 회장님 결국 맛있게 드시고 올 겨울에 건강하셔야 돼. 감사합니다. 예, 아프지 마시고. 예. 그래야도 내년에도 또 열심히 다니셔야지. 오늘 시간 내서 감사해요. 내가 고맙지요.